안녕하세요 레이팀 김레이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궁 크로스보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스보우 무기로 가실 때는 두 가지 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빡딜용, 다른 하나는 서포터용 빌드가 있습니다. 빡딜용 빌드는 드루이드 두건, 망실 로브 또는 드루이드 로브, 마나를 위한 샌들을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서포터용 빌드는 암살자 두건, 망실 재킷, 마나 샌들을 착용해보세요. 자, 그럼 크로스보우에 대해 알아보시죠. 먼저 일반 크보 또는 원콤 크보라고 불리는 크로스보우입니다. 크로스보우의 E스킬, 저격 사격입니다. 쿨타임도 짧으며 적 한 명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캐스팅 타임, 즉 스킬을 시전하는 시간이 길어서 스킬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써보면 엄청 깁니다. 주로 학자 로브를 통해 캐스팅 타임을 줄여 빨리 데미지를 줍니다. 1인 타겟 시기에 PvE보다는 갱킹 같은 PvP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량 크로스 보우 또는 나이트 크로스 보우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말 그대로 경량이기에 한손 무기이며 보조 무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경크보의 E스킬, 폭발하는 사격입니다. 상대 한 명에게 폭탄 화살이 박히고 잠시 후 터지면서 주위까지 데미지를 줍니다. 쿨타임도 15초 매우 준수하고 데미지도 강력합니다. 한때 알비온 입문자들에게 많이 쓰였고 PvE는 물론 헬게이트, 크리스탈 아레나 등 소규모 5대5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vP 규모가 커지면서 데려가지 않는데 아무래도 E스킬에 딜레이가 있기에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헤비 크로스 보우입니다. 양손으로 묵직하게 잡고 있는 헤비 크로스 보우는 매력적입니다. 헤비 크로스 보우의 E스킬, 휩쓰는 화살입니다. 일직선으로 길게 데미지를 주면서 맞은 모든 상대는 사용 중이던 스킬이 취소됩니다. 쿨타임도 15초로 준수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사거리는 줄이더라도 좀 더 화살이 두꺼우면 좋겠네요. 한때 크리스탈 리그에서 필수 무기로 사용될 만큼 중요했었습니다. 다음은 지뢰 설치반, 위핑 리피터입니다. 일반 크로스보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핑 리피터의 E스킬, 폭발성 지뢰입니다. 12초 동안 지속되는 지뢰를 바닥에 까는 E스킬입니다. 반사되지 않는 폭딜을 설치하며 아군은 데미지를 입지 않지만 아군이 지나가도 터집니다. 20초의 준수한 풀이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E스킬은 즉발이지만 지뢰가 깔리고 특정 소리가 난 이후에 지나가야 터집니다. 바로 지나간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 지뢰가 활성화되는 짧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쌍권총, 볼트캐스터입니다. 특이하게 크로스보우에서 유일한 한쌍으로 된 양손 무기입니다. 볼트캐스터의 E스킬, 죽음을 향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채널링 스킬이며 연속적인 화살로 한 명에게 공격합니다. 스킬 사용시 방해가 없다면 점점 데미지가 상승하고 마지막쯤에 쏘는 화살은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스킬 풀도 20초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트캐스터의 모든 데미지는 결국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상황이 필수여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남기고 있는 CG보우입니다.
시집 오후의 이스킬, 잔인한 탄막입니다. 부채꼴로 발사되는 막강한 데미지, 추가로 들어오는 현재 체력당 퍼센트 데미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탱커들도 맞으면 아플 정도 강한 무기입니다. 물론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끊길 수 있으며 쿨타임이 30초로 긴 편입니다. 마지막 크로스보우 무기, 에너지 쉐이퍼입니다. 에너지 쉐이퍼의 E스킬, 신성한 엔진입니다. 직선형으로 상당히 긴 사정거리와 방해할 수 없는 스킬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쏘는 동안에는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쿨타임이 35초로 상당히 길다는 점과 요즘 메타랑은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석궁 크로스보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어땠나요? 괜찮은 무기를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